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아, 별 원래 플러스 아니에요? 앞에 눈물 먹었대잖아. 울고 있대잖아. 지금. 집이 없어가지고. 오케이? 그럼 여기 집 없는 건 도대체 뭘까? 왜 하필이면 집 없다고 했을까? 사막에 당연히 집 없지. 사막에 무슨 집이 있어. 사막 안 가봤지? 선생님 사막 두 번 갔잖아. 20년 전에. 20년도 더 됐나? 사막 매력적이야. 별이 쏟아지지 정말. 별똥별이 진짜 수천 개가 떨어지지 별똥별이. 최악인지 최고로 파라다이스한 호텔인지 모르겠지만 호텔은 아니고 말했잖아요. 그 꼬마 낙타를 탄 꼬마랑 같이 숙소가 따로 없이 모래 위에서 모래를 판 다음에 위에 모래를 덮고 여기에 담요를 덮고 이렇게 일주일을 보냈거든. 밤에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거든. 모래를 이렇게 덮지 않으면. 근데 모래가 너무 가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래가 바람에 날아날 미세먼지 같은 모래야. 자고 나면 이게 얼굴에 이게 다 덮여 있어가지고. 친구 웃음 아주 좋아. 아, 한번 가볼 만해. 그래서 그 친구랑 그 낙타에다 둘이 한 15일치 식량과 이런 걸 싣고 다니면서 오아시스 나오면 거기서 밥 해 먹고 뭐 하고 뭐 이러면서 별을 보면서 아. 자, 어쨌든 그랬던 사막이 기억이 나네. 어쨌든 낙타한테도 미안하고. 그래, 내가 뭐 하려고 15일 동안 그 사막을. 더우면 낙타 세워놓고 미안하고 밑에 그늘 만들어서 밑에 앉아. 낙타 너무 미안해, 낙타한테. 낙타 너무 커가지고 이게 벌리고 타면 이제 다리가 아파서 이제 걷지를 못해. 그래서 이제 한 이틀 정도 틈이 여론이 생겨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다리 모아서 타지 이렇게. 낙타 굉장히 빠르거든. 어쨌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보시기 바랍니다. 죽기 전에. 인생 뭐 별거 있어? 그때 근데 기억나는 딱 단 한 가지. 그 당시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잖아. 그래서 인도하고 파키스탄 사이에 있는 사막을 갔는데 인도로 들어가서 그때 인도랑 파키스탄이 싸우는 내전 중에서 난 여기를 가고 있었거든. 몰랐지 나는. 근데 유난히 퐁퐁 막 이렇게 뭐 별이 저 별은 뭐니? 별이 아닌데 폭탄인데?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부터 공포. 아, 그런 기억도 기억이 있습니다.